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혜윤입니다.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역사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남기길 원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이름의 역사적 평가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엇갈리게 됩니다. 특히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인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이마다 가지각색으로 다른데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조유식 작가의 책 정도전을 위한 변명을 만나봅니다. 17년 전 출간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다가 올해 재출간되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후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조유식 작가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싸우지 않고요. 모두가 화목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싶어요. 주변에 더 관심을 가지고서 선뜻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꿈꾸기만 해서는 만들 수 없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조유식 작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 들어봤는데요. 책이 처음 출판된 17년 전과는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또 이 달라졌다면 요즘 드라마도 정도전이 반영 중이고 또 이 책 때문에도 달라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요.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미 긍정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글을 쓰려면 정말 그 역사적 인물하고 뭐 사랑에 빠진다 그럴까요? 그 정말 이 정도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정도전에 대한 변명까지 쓰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전과 사랑에 빠진 과정 그 러브 스토리가 좀 듣고 일단 싶습니다. 일단 뭐 정도전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이제 폼이 나고 멋지죠. 워낙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해서 당연히 누구나 정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도전은 저는 아주 그 희소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혁명을 꿈꿨는데 그래서 실제로 권력 쟁취까지 성공을 시켰고 그만한 그 혁명의 성취를 이뤄낸 지식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별로 없죠. 뭐 드라마에 요즘 나오는 이인임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10년에 한 번 또는 뭐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수 있다면은 정도전 같은 인물은 그야말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작가 역사적인 작가 어떤 인물을 놓고 작가 입장에서 쓰시다 보면 이렇게 내면이 투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습 이렇게 뵀을 때 굉장히 이렇게 평화롭고 예, 그 온화한 그런 표정이신데 이렇게 아주 강한 그 어떤 그 혁명적인 인물이라 그럴까요?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인물에게 또 내면을 투영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척하는 거고 누구나 사람은 양면이 있으니까요. 또 정도전 역시도 양면이 있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일 좋아했던 게 술이잖아요. 죽을 때도 술 먹다가 죽었고. 네, 근데 17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작가님만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드라마로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4, 50대 남성분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네, 뭐 가급적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를 보셨다면은 정도전 삶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그 조재현 씨가 워낙 연기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네. 혁명의 전략가적인 측면을 연기로서 잘 표현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굳이 사족을 달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좀 반항아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혁명과 반항아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제일 큰 취미가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말 타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활쏘고
이런 게 나는 제일 큰 이제 취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하고 또 음악이나 군사, 의술 이런 데 대한 책들도 다 남겼어요. 그만큼 이제 르네상스적인 인간, 굳이 뭐 좀 과장을 해서 비교를 하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혁명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그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약간 있습니다. 역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혁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의 매력을 정말 잘 잡아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재출간을 하면서 정도전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인 말씀도 좀 듣고 싶고요. 그 또 지금 이 시대에 그 왜 정도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도전한테 빚진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몰상식 또는 불합리, 귀족주의 이런 것이 한번 크게 타격을 받은 거죠. 네. 그거는 저절로 세월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세력이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500년 전에 한번 크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에 많이 우리가 비치고 있는 것이다. 정도전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책을 보다 보면요. 때로는 그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권모술수에 실망하여서 책장을 덮기도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인가요? 조선이 처음 세워진 직후에 구세력이죠. 네. 고려시대의 구세력에게 사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곤장을 때려서 이제 죽인 일에 네. 관련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만.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도전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도전답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그때 그렇게 일을 했던 건가요? 한참 이제 새 왕조가 생겨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뭐 구세력은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세력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라도 더 없애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실 그런 과잉 반응은 본인들의 공포에서 기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본인도 혁명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두려웠겠네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그 고려의 아주 강력한 그 권문들은 여전히 대부분이 살아남았죠. 대부분이. 그리고 결국은 또 조선도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그 상당 부분 유지가 되었고 일부의 지방 출신의 그 사족들만 중앙정계에 진출했다가 또 밀려나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그런 구세력에 대한 그 타격 이런 것을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도전을 몸을 사리지 않고 역사에 헌신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스스로의 욕망에 중독이 돼서 권력을 탐하는 것 이것과 역사에 헌신하는 것 도대체 이것은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도 작가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냥 나한테 뭐 치부가 되거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세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 명예욕을 충족시킨다거나 이런 목적의 행동이라면 그건 이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뭐 목숨을 바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가 되겠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순전히 나만 위하느냐. 거기서 그 차이가 있겠네요. 또 유배 생활 동안 부인에게 받은 편지도 여기 책에 실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자면 가세가 기울고 여자로서 가정을 꾸리기도 힘들다. 당신은 입신양면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요즘 부인들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결국 10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이성계와 나라를 세웠는데요. 왜 하필 이성계였을까요? 네, 그 대목이 또 이제 정도전의 뭐 천재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전에 그 봉건 시대에 누군가가 어떤 혁명 사상을 품으면 보통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루한 왕족을 찾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뭔가를 도모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전혀 왕족이 아닌 무장에게서 대체 세력을 찾았다는 점이 혁명가로서의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죠. 그리고 무장이라면 이성계와 최영 정도가 있는데 이성계는 이제 변방의 호족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3, 4대 전부터 그 지역에서 직접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일본으로 치면 지방의 작은 한 성주 같은 거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리더십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후덕하다고 소문이 났고 무장력도 갖고 있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이미 되어 있고 후덕하고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적의 인물이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 정도전이 유배 10년 차거든요. 아무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10년 동안 고생고생을 하던 상황에서 그 이성계를 찾아간 거예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뭐 이제 다 끝난 사람인데 정도전은 그때 역성혁명을 생각하고 그 파트너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내고 이러한 것들이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을 작가님이 합니다. 보시기에 이성계가 정도전을 잘 만난 거예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잘 만난 걸까요? 서로 운이 좋았죠. 서로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고 이 동양에서는 그 이전에 중국에서도 뭐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세가들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성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천하를 주유했지만 아무도 이성계를 만나지 못했는데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또 이성계도 과연 정도전이 없었다면 역성혁명을 생각했겠는가 또는 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까지는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과연 조선과 같은 독특한 캐릭터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인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계도 정도전을 만났기 때문에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왕조를 세운 것으로 자리매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다 운이 좋았죠. 10년 얘기하시니까 저는 좀 재밌는 생각이 든 것이 그 일본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그 다치바나 다카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의 성취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의 10년이 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절치부심, 그 안에서의 계획, 또 그 안에서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정도전도 그냥 고스란히 그 10년을 그렇게 이게 자신만의 수수께끼의 10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면서도 항상 어떤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의지력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 면들은 지금 오늘날의 이 청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정도전처럼 독특한 캐릭터의 좀 야성적인 음모가 겸비된 인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DNA 속에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그 아주 좋은 멘토. 책으로 예, 멘토인데요. 읽힐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독자분들의 질문도 들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정치인이란 어떤 정치인일까요? 답해주세요. 정도전이 지금 태어났으면 21세기에 어떤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 한 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도전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란 말이 있듯이 과거와 지금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먼저 좋은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라면 다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어렵죠. 쉽지 않고. 그런데 헌신하는 정치 그것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정도전이 정치를 했다면 어떤 정치인이 되었을까요? 정도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저는 정치를 했을까? 과연 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선 가지고요. 정치인보다 더 영향력 있는 뭐 언론인 또는 뭐 문필가, 학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웃도어를 즐기고 그런데 이제 정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워낙 그 정치 DNA가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 한 번은 정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했다면 좀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다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정도전이 권력을
잡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토지개혁이죠.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으로 연결하자면 뭐 이제 실업자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게 결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든 찾아서 현실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고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이 펴는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시민분도 계셨는데요.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단 한 명의 훌륭한 인물이 뭔가 일을 해낸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불가능하죠.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 자체도 사대부 중에 한 대표적 인물이었고 또 무장 세력도 같이 있었고 그러한 세력이 없었다면 정도전의 혁명은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그 많은 혁명 세력 구성원들 중에서 정도전만이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도전의 그런 독창적인 독보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조선이 설사 생겼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조선은 세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시민분은 정도전처럼 살아보고 싶은 적이 없으셨나 물어보셨는데요. 이 정도전에게 푹 빠져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도전처럼 살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네. 물론 정도전과 같은 그런 백척간두에 서서 다시 한번 한 발짝을 허공 속으로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대담함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 접근을 하면 뭐 무슨 일인들 못 해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전은 여러 번의 또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또 뭐 그 보스파 탄핵하다가 또 다시 이제 유배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수없이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그 넘기는 그런 과정들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이라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도전의 제일 큰 위기 그렇다면은 첫 번째 10년이 넘었던 유배 기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유배 10년째의 이성계를 찾아갔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년 차의 정도전은 정말 그 바닥에 인생의 바닥 끝까지 떨어졌던 가장 불우했던 시대인데 그때 가장 높은 곳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던 모든 사회,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 스케일, 의지 이러한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전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조유식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강서 평생학습관 3층과 4층에 자리한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한 부모님, 손주의 책을 고르는 할머니, 학교를 마치고 온 청소년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이용객 연령층에 따라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소학 대학 쉽게 읽기 수업입니다. 철학 박사인 관장님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이라 도서관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옛날 이제 그 우리 어린이나 또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예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오늘 그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배우고 익혀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수천 년 인류의 삶이 녹아 있는 고전 그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제 2008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 기념으로 하는 음악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성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노년층까지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가족 음악회입니다. 또 방학 때는 보통 이제 8월 14일에서 15일 정도가 되는데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을 정말 도서관에서 밤새 마음껏 책을 읽고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랑거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근 20년간을 UBG에서 보낸 다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그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다산 정약은 선생님의 고뇌와 지혜를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18년간 유배 생활 동안 잠시도 붓을 놓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의 힘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뜨거운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죠. 고전 강자답게 관장님의 추천도서 역시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배우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동네 도서관, 강서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 써머힐에서 진짜 세상을 배우다는 세계적인 명성의 대안학교 써머힐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써머힐을 졸업한 한국인이 쓴 최초의 책으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써머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써머힐은 영국의 교육자 A.S. 닐이 1921년에 설립한 학교로 학생들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자유, 사랑, 배려 등을 중요하게 실천하는 전 세계 대안학교의 롤모델이자 자유의 상징인 곳입니다. 이 책을 쓴 채은은 9살이 되던 1999년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써머힐에 입학하여 이후 9년간 다닙니다. 써머힐은 그녀가 청소년기를 온전히 보내며 모든 것을 배운 학교이자 삶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써머힐 특유의 교육방법론인 스스로 선택하는 수업과 놀이, 그리고 독특한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유에 따르는 책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는 법,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까지 마음 깊이 담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써머힐리언이라고 주장하는 이 독특한 20대는 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서슴없이 찾아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느 젊은이들처럼 그 과정에서 때로 고민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자신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자신이 9년간의 남다른 청소년기를 보낸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해준 써머힐에서의 일상을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5년 연속 꼴찌, 수학, 읽기, 과학 학업 성취도는 세계 5위 안에 들지만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 자신감 등을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극히 저조한 아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입니다. 틀에 박힌 입시 제도와 과도한 사교육, 그리고 무한 경쟁의 교육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멍들이고 있습니다. 표피적인 성과와 성공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성취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써머힐에서 진짜 세상을 배우다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한국공학관리원에서 미래를 열어주는 책, 희망을 그리는 과학기술이란 주제로 제10회 청소년 과학기술도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공학관리원은 이번 독후감 대회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후감 대회 목록은 한국공학한림원 홈페이지에 난이도별로 올라와 있는데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국 초중등학생 3만 명에게 도서 교환권 개념의 북토큰을 배포하는 청소년 대상 북토큰 사업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와 서점 이용 습관 장려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북토큰 한 장으로 북토큰 도서선정위원회가 엄선한 100종의 도서 중에 본인이 원하는 책 한 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인문정신 고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인문독서 아카데미 6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접수된 169개의 프로그램 중에 주제의 적절성, 지역 문화와의 연계성, 강사의 적합성, 수행기관 운영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춰 출판, 독서, 문학 전문가 등이 심사해 60곳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민들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인문독서 아카데미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강의에 참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조유식 작가의 정도전을 위한 변명 함께 만나봤습니다. 정도전이 고려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새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